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대학교 병원 교수가 환자들 앞에서 직원들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수년간의 폭행을 참다 못한 직원들이 해당 의사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황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여성이 환자를 치료 중인 직원의 어깨를 꼬집고 주먹으로 등을 내리칩니다. 환자를 부축하려는 직원의 발을 밟고 그 상태에서 여러 차례 점프까지 합니다. 폭행을 하는 사람은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의사인 모 교수.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치료가 잘안 됐다며 직원들을 때린 겁니다. 굉장한 위험이 많이 있어. 서 있기도 힘든 환자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그 상에서 환자한테 치료사를 가격을 하면 손을 아파서 노케이드 그러고 쓰러지는 낙상을 할 염려 굉장히 많죠. 교수는 재활 경과를 살펴보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했는데, 영상을 찍지 않을 때는 더 심한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직원들은 주장했습니다. 매주 이런 식의 상습 폭행이 진행되어 왔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느낄 때로는 그 강도가 매년 더 이렇게 강해져 왔었습니다. 직원들은 인사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속만 태우고 있다가 최근 병원 측이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 설문조사를 하자 피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의혹을 해명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지만 돌연 취소했습니다. 병원 측은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고 대학 당국에 징계를 요청했지만 대학 측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병원 측에 재조사를 요청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이성문 교육감이 역점 추진하는 아이비 교육 과정에 대해 교원단체가 반발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예산 심사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반대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아이비 교육 과정의 예산 항목을 이름만 바꿔서 예산을 편성했다.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내년도 교육청 예산 심사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이성문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아이비 교육 예산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시행하는 학교가 한 곳도 없는 아이비 교육 과정을 사전 준비도 없이 공교육에 도입하려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교원단체들이 반발하며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이비 교육 과정 항목을 국제공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름만 슬쩍 바꿔 예산을 편성한 것은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아이비 아이비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국제공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이제는 아이비에 자신이 없고 국제공인 체면 심리 상담으로 갈 것인가? 올해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 사업에 대해 내년에 예산을 더 늘려잡은 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또 사업 설명서도 없이 수십억 원의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13억을 편성해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서도 없고 목차에까지 없으니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오늘 정말 이제부터 예산 심의를 할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성되는지 추가적으로 자료를 이렇게 작성해서 이제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 107곳 가운데 점심을 제공하고 오후 3시까지 운영하는 학교는 30%에 그쳐 맞벌이 부부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 편성과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도 관광국에 대한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이승하 의원은 관광진흥기금 심의위원 대부분이 예산을 지원받는 유관기관 인사들이고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기금 예산을 원안 가결하는 등 운영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호형 의원도 내년 관광 분야 예산 840억 원중 70%인 570억 원에 대한 기금 예산 자료를 심의위가 하루 전에야 제출받고 가결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즘 제주에서도 수입차를 사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수입차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정비나 사후 관리를 둘러싼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미국 포드사의 스포츠카인 머스탱을 구입한 한병유 씨. 한 씨는 지난해 7월 주행 중에 갑자기 엔진이 울컥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울컥거리는 거죠. 차가 위 앞뒤로. 갑자기 이제 불시에. 네. 불시에. 아. 제가 대비를 할 틈이 없어요. 반년 넘게 여러 차례 수리를 맡겼지만 이상 현상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무상 보증 수리 기한인 5년을 올해 초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포드 제주 서비스 센터로 가면 포드 코리아로 전화를 해라. 포드 코리아로 전화를 하면 해당 딜러사로 전화를 해라. 해당 딜러사로 전화를 하면 센터로 전화해. 계속 도는 거예요. 이러는 사이에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던 정비 업체가 바뀌는 바람에 누가 수리 비용을 책임져야 할지도 복잡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정비 비용밖에 없어서. 그 담당을 하셨던 분들은 안 계신. 제주 지역에 등록된 수입차는 2만 3천여 대.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수입차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도 15건 접수됐습니다. 수입차의 AS 인프라가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좀 부족한 현실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차를 사기 전에 정비가 잘 되는 업체인지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수리 내역서도 꼼꼼히 챙겨두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양식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배출수가 제주 바다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슈 추적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양식장 배출수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장을 살펴봤는데요. 상당수 양식장들이 배출수 관리에 편법을 쓰고 행정의 단속은 형식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연간 광어 160톤을 출하하는 제주도 내 한 양식장. 양식장 배출수 규정에 맞게 설치된 침전조에서 찌꺼기 등을 거른 뒤 배출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물환경 보전법에 따라 양식장의 경우 시설 면적의 20% 이상인 이런 침전조를 갖추거나 그 이상의 효과가 입증된 방지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침전조를 통해 배출수를 관리하는 양식장은 21군데로 전체 양식장의 6%에 불과합니다. 양식장의 80%는 배출구에서 찌꺼기를 거르는 3단 거름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 비용 때문에 이게 많았대요. 거름망은 많이 쌓고 넘게 쌓을 수밖에 없지. 비용 들어갈 규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단 거름망은 양식장 찌꺼기를 제대로 걸러주고 있는 걸까? 취재진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봤습니다. 거름망에 줄을 달아 상판에 묶었고 배출수는 들려진 거름망 아래로 여과 없이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양식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거름망을 들어놓은 채로 고정했고 배출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듭니다. 취재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이곳을 확인했는데 항상 이렇게 거름망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단속에 적발됐을 줄 알았는데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적발된 적이 없습니다. 거름망을 설치만 해놓고 편법으로 운영하는 건 양식업계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 누가 온다 싶으면 내려. 온다 싶으면 안 온다 싶으면 또 내려. 그 공원에 양식장마다 그녀로 오는 경우도 있고 배수에 뽑혀야 나와. 지도 단속을 벌이는 제주시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거름망을 들어놓은 경우까지 단속하면 반발이 심해 파손이나 설치가 안 된 곳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청소하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단속하는 데 애로점이 생겨가지고 이 3단 거름망을 확실히 꺼내서 방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단 거름망이 훼손되거나 방치하거나 그런 경우는 적발해서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도점검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한 양식장은 전체 양식장의 4%에 불과한 14군데. 형식적인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이 되풀이되면서 양식장에 오염된 배출수가 오늘도 청정바다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가 적은 작은 학교는 일부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 학생들이 함께 모여 수업을 받는 둘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수화를 학생들이 진지하게 따라합니다. 노래도 부르며 한마디 한마디씩 수화 노래를 익혀갑니다. 원래는 한 반에 4명뿐인 교실이지만 2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고성 지역 작은 학교인 도학과 동광, 이능초등학교가 공동교육과정인 둘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 같은 거는 그 인원수가 조금 팀을 나누기 좀 힘든데 여긴 팀 나누기도 쉬웠고 활동도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과학과 체육 등의 수업을 연간 40시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적정한 인원에서 수업을 협력 수업을 했을 때 아이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배움과 또 함께 이렇게 아이들하고 부대끼면서 그런 사회성도 기를 수 있고 그런 성과가. 둘의 학교는 소규모 학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학생들의 이동이 불편하고 체육관 등 공동교육시설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동 수단이 조금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 도학, 이능, 동강 다 세 학교가 다 목적실이 굉장히 작은 편이고 체육관 시설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가운데 교육부 기준 통폐합이 필요한 소규모 학교 비율은 51.6%로 절반을 넘습니다. 도내 작은 학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둘의 교실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은 대체로 맑겠고 일부 지역에는 안개나 방목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오늘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1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해서 낮 기온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조천에는 구름 많고 애월과 제주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은 13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안덕은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낮 기온 1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에는 오늘 아침 구름 많고 12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 16도로 전망됩니다. 성판악 7도, 윗세오름 2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도서 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은 13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 17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까지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대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까지 맑겠고요. 모레부터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간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예멘인 46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제주 출입국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진행된 난민 심사에서 1년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12명과 난민이 불어된 34명 등 예멘인 46명이 최근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제주출입국청은 올해 제주에 온 예멘인 난민 신청자 481명에 대한 심사에서 362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이외에 단 한 명도 난민 지위를 허가하지 않았으며 34명은 난민 불어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85명은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제주 신화월드를 운영하는 중국 란딩 국제개발의 양즈후이 회장이 경영에 복귀했다고 홍콩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양즈후이 회장은 지난 8월 중국 화룡자산관리공사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화룡공사 회장 저택에서는 현금 440억 원이 발견됐는데 란딩은 화룡으로부터 800억 원을 빌리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최근 사행성 게임이나 도박에 몰두하는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내년부터 도박 관련 예방 교육을 모든 중고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교육 실시 후에는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 학생과 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교육청은 도박 예방 교육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 윤리 교육 담당과 상담 교사가 참가하는 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직원 사망 사고로 가동이 중단됐던 제주 삼다수 생산 공장이 일부 재가동을 하게 돼 삼다수 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제주도개발공사가 신청한 작업정지 해제안을 심의하고 외부기관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와 개발공사가 지시한 안전대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작업정지 해제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개발공사는 오늘부터 삼다수 생산 5개 라인 가운데 3개 라인을 재가동해 삼다수 생산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지급되는 수산직불금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내년도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올해보다 5만 원 인상해 어업인 한 가구에 65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올해 수산직불금은 다음 달 도내 3천여 어가에 60만 원씩 20억 원이 지원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